안녕하세요. 당근조 실험실의 조재만입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동영상 강의를 진행하면서 동영상 촬영과 편집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근데 편집을 진행하다 보니까 컴퓨터 성능에 따라서 진행되는 내용이 좌지우지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비싼 하드웨어에 비싼 그래픽 카드를 꽂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이것저것 원하는 대로 다 꽂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사진가를 위한 PC 조립이라고 해서 AMD 기종을 이용해서 PC를 하나 꾸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PC를 이용해서 주로 편집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다빈치 리졸브라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다빈치 리졸브라는 소프트웨어가 편집이나 이런 것들은 되게 용이한 대신 생각보다 스펙을 좀 많이 요하더라고요. 그런 이유 때문에 조금 더 편리한 게 있을까 그래서 어도비사에서 나온 프리미어도 같이 병행해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작업할 때 사용하는 툴이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원칙적으로는 저도 맥을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맥 환경에서 쓰고 싶은데 맥이 생각보다 가격이 상당히 높아요. 동영상을 진행하기에는. 그러다 보니까 윈도우즈 기반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그래픽 카드가 RX590이라고 하는 범용으로 쓸 수 있는 게임도 하고 뭐 다른 일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그래픽 카드를 썼는데요. 그거 가지고는 작업 속도나 여러 가지 면에서 불리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 1080Ti를 하나 구매를 해서 그걸 이용해서 시도를 좀 해봤어요. 그런데도 조금은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AMD에서 나오는 레디온 프로 시리즈 중에서 WX7100이라는 기종을 같이 꽂아서 테스트를 해봤어요. 물론 7100도 완벽하게 제가 쓰고 있는 분야에서는 만족스러운 성능이 나오진 않았지만 지금 테스트한 RX590이나 혹은 1080Ti보다 훨씬 결과가 좋아서 그 비교 동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비교를 통해서 이 전문가용 그래픽 카드가 일반 범용 혹은 게임용이라고 하는 그래픽 카드에 비해서 어떤 장점들이 있는지 잠깐 한번 비교하는 영상을 보고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요번에 사용된 장비는요, AMD에서 나온 라이젠 시리즈의 2세대입니다. 그래서 CPU는 그닥 퍼포먼스나 이런 것들이 높진 않아요. 뭐 제가 보기엔 가성비 좋은 걸로 선택을 했는데 그 기계에 그래픽 카드 WX7100과 그 다음에 엔비디아에서 나오는 1080Ti 두 개를 꽂아서 비교했습니다. 비교하는 프로그램은 역시나 애프터 이펙트하고 다빈치 리졸브 두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뭐 프리뷰 리뷰라든지 뭐 이렇게 다양한 기능들을 선택한 건 아니고요. 제가 쓰고 있는 것 그 분야에 대해서만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고 계신 거는 애프터 이펙트에서 이제 뭐 프리뷰 렌더링 속도를 측정하는 건데요. 편집에 대한 것들을 보려면 프리미어를 테스트해야 되는 게 맞는데 프리미어는 뭐 크게 심하게 렉이 걸린다거나 그런 문제는 없어서 애프터 이펙트를 가지고 렌더링하는 게 얼마나 걸리는지 그걸 한번 테스트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걸 테스트한 거고요. 기본적으로 이 과정은 모든 게 다 우리가 쓰고 있는 그러니까 편집에 필요한 간단한 정도의 편집에 사용되는 거고 사용되는 동영상은 풀 HD가 기준입니다. 저는 풀 HD로만 찍고 있고요. 4K로 찍으면 좋은데 아직까지는 상당히 고스펙이라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고요. 그래서 지금 다빈치 쪽에서 이제 60프레임짜리 FHD 60프레임일 경우에는 솔직히 이렇게 단순히 올려놓는 것만으로도 렉 현상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것 때문에 그래픽 카드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현재 WX7100에서 먼저 보고 있는데요. WX7100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프리뷰 영상에서는 뭐 심하게 끊긴다거나 렉이 걸려서 작업하기 힘들다거나 이런 것들은 거의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역시나 여기서도 3D 렌더링이 들어가는 애니메이션을 넣었을 때는 렉 현상이 조금 일어났습니다. 워낙 이 부분이 스펙이 좀 많이 걸리는 거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특히 이 다빈치 리졸브가 스펙을 좀 많이 고사양을 요구해요. 그래서 WX9100이나 혹은 WX9100을 듀얼로 연결해서 그렇게 테스트해보면 좀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 예상이 되고요. 일단 기존에는 거의 안 되던 것이 일단 어느 정도 돌아간다라는 데 저는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3D 이펙트 효과나 이런 것들을 거의 쓰진 않아요. 저희는 뭐 이렇게 전문적인 뭐 3D 편집이나 이런 걸 쓰진 않고 기본적으로 자막하고 텍스트 정도만 들어가면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가 편집하는 정도의 영상에서는 WX7100이 가장 좋은 대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3D 이펙트를 거는 것들은 별도로 처리해서 얹거나 이런 형태로 진행하면 되고요. 그건 아주 제한적으로 쓰기 때문에 그거는 빼고 그리고 나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요 것들과 비교해서 GTI 1080 Ti를 한번 얹어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애프터 이펙트 아까랑 했던 거와 동일한데요. 프리렌더 기능인데 일단 엔비디아에는 쿠다가 있어서 쿠다를 좀 많이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애프터 이펙트가 조금 더 월등히 빠른 결과가 1080Ti에서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그래픽 카드에 대한 의존도가 높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뭐 AMD를 쓰나 그 다음에 GeForce 1080Ti를 쓰나 속도 차이는 그게 크게 나진 않았고요. 이제 다음으로 넘어와서 다빈치 리졸브에서 이제 프레임 수를 보면 1080Ti는 생각보다 그렇게 퍼포먼스가 좋지 않았습니다. 물론 다른 뭐 게임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WX 7100하고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월등한 성능을 내고 있어요. 1080Ti가. 그래서 저는 1080Ti가 훨씬 좋은 편집용 그래픽 카드가 아닐까 그래서 선택을 했던 건데 다빈치 쪽에서는 생각보다 퍼포먼스가 느려서 끊김이나 렉 현상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시 고민이 돼서 WX 7100을 부랴부랴 구해다가 한번 테스트를 해본 거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는 일단 뭐그 WX 7100이 GTI 1080 Ti보다 제가 쓰는 분야에 있어서는 훨씬 더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런 기능을 쓰지 않는다 그러면 1080Ti나 뭐 WX 7100이나 이런 거는 큰뭐 차이가 있다고 보긴 좀 힘들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격대로 본다 그러면 가격대가 1080Ti는 물론 지금 단종됐지만 그 가격대에 비추어 볼때 WX 7100이 가장 경쟁력 있는 모델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비교를 했는데요. 요런 비교로 봤을 때는 같은 가격을 투자한다면 동영상 편집을 쓸 때는 WX 7100이 훨씬 더 나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건 뭐그 쓰는 용도나 사용하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딱히 이게 좋다, 저게 좋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계속 누차 말씀드리지만 디지털에서는 가성비라는 건 솔직히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쓰고 있는 분야가 어디냐에 따라서 어떤 장비를 써야 될지가 결정이 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 분야에서 만약에 그 가격에 장비가 필요하다 그러면 가성비를 따지는 게 아니라 그 장비를 써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레디온 프로 시리즈 WX 7100이 엔비디아에서 나온 쿼드로 시리즈보다는 가격 경쟁력이 조금 좋은 편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는 쿼드로랑 비교는 해보지 못했어요. 쿼드로 장비를 좀 구할 수 있으면 조만간 한번 다시 비교하는 동영상을 만들어 보긴 할 텐데 그전 단계에서 온다 그러면 게임용으로 쓰는 PC가 아니라 동영상 편집용으로 쓰고 있다 그러면 WX 시리즈를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게임용으로는 WX 7100이 GTX 1080 Ti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게임들을 돌려봤을 때 레디언 프로 시리즈는 게임용으로 최적화되지 않은 건 분명해요. 그래서 게임용으로 사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면에서 퍼포먼스가 조금 떨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최근에 나오는 그 아드레날린 드라이버를 사용하면 훨씬 더 좋은, 예전보다는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오긴 하지만 가격을 놓고 본다 그러면 1080Ti가 게임용으로는 훨씬 더 적합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동영상 편집용으로 쓰신다면 레디언 프로 시리즈를 꼭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주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동영상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